상검사 준비 완료된 제대로부터 보고! 충성! 충성! 부대본부 군장검사 준비 끝! 해양 기록당 때 군장검사 준비 끝! 이상 없습니다. 오케이, 이상 없네.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이상무! 철통같은 경계를 자랑하는 마침목대대 청남진 소초. 아무도 보지 않는 지역에서 365일 경계작전을 수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외롭고 힘들고 매일 똑같은 작전을 수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함으로써 365일 철통 경계를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심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를 적과의 싸움. 이를 철저하게 대비하는 장병들. 스치는 파도 소리도 놓치지 않는 후방의 GOP 청남진 소초.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365일 삼엄한 경계작전을 펼치는 장병들. 야, 몇 개 한다고 몇 개? 86개. 86개. 최선을 다하면 나 알겠지? 오케이, 준비! 강한 체력이 곧 국방력. 장병들의 체력 단련 시간. 목표는 윗몸 일으키기 86개.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야, 황경민 하면 화이팅하자. 알겠지? 황경민! 화이팅! 아, 이제 힘이 확실히 납니다. 저쪽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셋! 둘, 넷! 둘, 넷! 둘, 다섯! 둘, 다섯! 예, 올라와. 올라와. 둘. 고립된 근무를 하는 소초원들에게 긴장감 완화와 스트레스 해소는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체육 활동만 한 것이 없습니다. 풋살한 이유가 뭐지? 웃자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재밌게 또 오늘 하루 일과 열심히 했으니까 다치지 말고 즐겁게 또 합시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 부대 차렷. 자, 상호간의 경례. 충성. 오케이, 바로 공 탑시다. 우린 전술은 아무것도 안 해? 이거 그냥. 소초원들의 최애 스포츠는 바로 풋살. 근무의 시간에는 영락 없는 개구쟁이로 돌아오는 청년들. 그런데 이 중 특별한 이력의 두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우 병장과 김주현 일병인데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 분은 시민권자, 한 분은 영주권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뭐 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던가요? 했습니다. 부모님도 가지 말라고 막 그러셨었습니다.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한국 시민으로서 군대를 오는 것이 당연하고 지키는 것도 당연하고 가족들을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좋은 의미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던 공부도 중단하고 가족들과도 멀리 떨어진 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조국행을 마다하지 않은 두 청년. 그 마음이 정말 가상한데요. 김주현 일병은 이곳 정남진 소초에서 기동타격대로, 이건우 병장은 TOD 반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좀 사이가 친해요? 그렇습니다. 계급 차이는 좀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부임으로 왔을 때 어땠어요? 신기했습니다. 영주권인데 와가지고. 본인도 시민권인데. 그렇긴 한데. 저도 똑같이 왜 시민권자가 여기에, 근데 왜 여기에 있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학생들끼리는 또 공감대 형성이 많이 돼가지고 유학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지고 영어로도 가끔 얘기하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가족 같은 분위기와 끈끈한 전우애를 자랑하는 정남진 소초. 이곳만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미술 동아리입니다. 총을 쥐었던 손에 연필이 들리는 순간 저마다 섬세하게 그려가는 그림들. 각자 그리고 싶은 소재들을 찾아 자유롭게 스케치북을 채워갑니다. 개인 정비 시간 때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 경계 작전으로 몸과 마음이 피로해져 있을 텐데 그러한 스트레스를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림 못 그려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 네, 그렇습니다. 제 그림을 봐도 이제 굉장히 못 그렸는데 저희는 그림을 잘 그리고자 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용사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재밌게 그림도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그림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미술 동아리 인원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 소개 영상이라는데요. 잠시 감상 한번 해볼까요?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스스로의 마음과 서로를 살피는 장병들. 코로나로 더욱 갇혀있던 용사들의 마음은 미술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쉬운 거 그리고 싶습니다. 요거 한번 그려봐. 요거 하나 이런 거 그려보고. 몸통까지 제가 몸통이 한 요거 하니까 동그라미 아까 한 쯤에서 그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소초장에서부터 용사까지 다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평온한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요. 나도 오래돼서 없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여기 보시다시피 제 그림 실력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배우고자 이 동아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조금 해소가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린 자동차가 너 좀 그럴싸하지 않아? 색깔까지 있어가지고 색깔까지 딱 해가지고 했지. 소초장님이 그렇습니다. 자기 그런 거 잘 그렸지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봐. 여기서 말했으니까 이러신 거 같아. 그냥 다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동아리라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갇혀있는 소초에서 이렇게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뭔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얇게. 그 다음에? 결과물이 아닌 과정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시간. 그림을 그린 후에는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며 자연스럽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림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딱 커지는 것 같아요. 이쪽 이 그림은 이 가운데 있는 로봇처럼 생긴 게 녹슨 고철입니다. 생명이란 게 없어 보이는 녹슨 고철에도 꽃 같은 생명이 탄생함으로써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고 꽉 막힌 소초에서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청년들. 힘들고 고단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늘 스스로 희망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남쪽 해안선을 굳건히 지키는 소초는 낮보다 밤이 더욱 예민한 시간. 적이 노리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소초 상황실에 또다시 긴장감이 흐릅니다. 공수보안 동남이 소초장 중이 안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지장 맞으십니까? 지점에서 지금 한 척이 수로를 따라 다시 방면으로 변침과 변속을 반복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이제 쪽으로 기동 TOD의 출동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만사항사포, 소만사항사포, 서촌의 전 장병인 출동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선박이 침입한 상황을 가정해 상급부대에서 불시에 훈련 상황을 하달했는데요. 이에 따라 빠르게 출동 준비를 하는 소초대원들. 여기는 단명도 영하 이상. 인을 기지로부터 전파받은 사항으로 기지에서 저희 작전지역 내로 변침과 변속을 반복하는 한 척이 식별되었다고 해서 저희 대대에서도 선방예보를 발령하여 소초 인원들이 출동 준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리국이나 미리국을 가장한 적침투가 예상이 된다. 현재 지금 북진 중이고 우리 기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차분하게 해서 정확하게 설치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적이 노리는 시간은 야심한 밤 시간. 야간 작전에 빠질 수 없는 TOD 반도 출동합니다. 미상 선박의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기동 TOD. 적을 감시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TOD가 설치되고 해안 감시가 전개됩니다. 차량을 이쪽에 하차를 한 다음에 TOD 열상 관측기 장비를 저 위치 위에 있는 기지 상황실과 TOD 설치하는 장소에서 설치를 해서 기지 전방의 해상을 감시를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바닷가. 무인 기지에 TOD를 설치하는 장병들. 평소 숙달된 훈련으로 설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적이 침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기지에서 예측을 해서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기지 전방 해상에 대해서 해당 선박하고 그 외에 선박들이 있는지 추적할 예정입니다. 기지에 마련되는 상황실. TOD 반 장병들은 오늘 밤 어쩌면 이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기동 TOD 작전을 임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현재 보신 것 같이 여기는 상황실이고 인원들 취침을 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취침실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고 근무하고 이제 휴식 병관에는 이쪽에서 휴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용사들이 이제 감시 작전을 나가게 되면 작전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편의시설하고 각종 취식물이 여건이 보장돼 있어서 먹으면서 이제 잠을 깨는 이런 식으로 감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겨울에는 감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보통 9시간 내지 10시간 가량을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인원들 피로도가 상당해서 지금 이런 최소한의 여건 보장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이고 지속적으로 추가로 어떻게 하면 인원들이 감시를 더 잘하고 피로도가 더 줄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열발 무상탄 화면 남수 열발 무상탄 이상무 열발 무상탄 일병수로 그렇습니다. 1시간부로 적 감시 정상적으로 실시하겠고 현재 감시 중인 선박 사이클 돌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TOD 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TOD 같이 보고 보고 본거 방해가 기지 전방으로부터 5m 지점에서 이상물체에 식별되었습니다. 소초 상황실로 즉각 보고되는 관측 내용. 관측 보고 보고. 부근에서 20노트 이상 속도로 내해로 접근 중입니다. CCTV 2번 통합진지 카메라에 소초로부터 남쪽 10km 부근 관측 보고 보고. 해당 특별하였으며 인원 4명 개인 확인을 등에 내고 있는 것 확인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고해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대대 소초입니다. 현재 TOD 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소초 기준 전방 10m 지점 중인 적 4명 모두 등에 개인 확인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완전 경멸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OD 반장한테 전파받은 상황이고, 기존의 로 향하던 동일 선박이 확인되었고, 지금 우리 소초 쪽으로 온다고 하니까 1시간으로 경남진 소초 밑에 통합진지 사격장 점령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적의 침입이 식별된 상황. 기동 타격대가 빠르게 출동합니다. 언제든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소초 대원들. 여기는 통수함으로 전투 준비 완료. 소초 전방 미터 지점. 미터 지점 4개의 미성의 원통형 물질 시크열. 를 활용하여 침투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인원들 모두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보고할 것. 철저한 해안 경계 작전. 적은 이 땅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이루어지는 감시 체계. 소초의 밤은 이렇듯 길게 이어집니다. 긴장 속에서 사는 만큼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소초 용사들이 바다의 최남단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밤 긴장을 감춘 잔잔한 바다. 소초 장병들이 지켜낸 우리의 평화가 오늘도 푸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2시 59분입니다. 잠시 후 13시부터 13시 30분까지 클린타임, 환기, 담당구역 청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일상 속 새롭게 자리 잡은 풍경.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소초는 매일 소독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수 정예의 인원이 근무하는 곳이기에 더더욱 방역에 힘쓸 수밖에 없는데요. 장병들의 손길은 너무도 익숙합니다. 이제 저희가 해안 소초이고 독립적인 부대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손소독제를 통해서 약간 소독도 해주고 생활관을 한 번씩 쓸면서 호흡기 질환도 막고 있습니다. 정남진 소초엔 특별한 교육훈련도 수시로 실시됩니다.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락대릴 훈련을 실시할 거다. 군대별 그리고 개인별 임무를 숙지하고, 너희들이 그 실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숙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거다.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 출동 지역을 선정한 이후 지금 이 미식별 선박을 포착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드리고, 대대에서는 상급 부대에 보고한 후 실제 병사들이 기동을 하진 않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개인별, 분대별 임무를 숙달하고 실제 상황 발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여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용사들의 자신감과 작전에 대한 전투 수행 방안을 발전시키고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성을 잡고 그 지역으로 출동을 하느냐. 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넘게 걸려. 한 15분, 20분 걸릴 거란 말이지. 간이 군장검사하면서 각각의 여러 상황에 대한 임무를 숙지하고 토론하는 락드릴 훈련. 예, 침투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때 전날 밤 적이 침투한 상황을 다시 복기하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전술 토론을 이어갑니다. 토론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언제나 출동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용사들이 실제 출동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싸우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사들이 개개인별로 우리 소초에서 군 생활을 하는 복무에 대한 의지와 그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교육 후 이어지는 실전 훈련. 그럼 동신병은 덧신 신고 조장이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면 된다. 주특기 훈련과 수색 정찰 및 원점 보존 훈련이 전개됩니다. 확인이 되면은 저기 야간 침투 상황을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했던 손전등으로 보입니다. 공간 확보를 최대한 하여 원점 보존 실시할 것. 알겠습니다. 소초 특성상 짧게는 몇 개월 단위로 순환 근무를 하기에 새로 들어온 용사들을 위해 기본기 훈련 또한 반복 실시되는데요. 원점 보존을 위해 빠르게 설치해야 하는 봉쇄선. 잡아당겨서 끊는다 이렇게. 알겠지? 자, 그리고 또 끝이 상하지 않도록, 풀리지 않도록 끝에 묶어준다. 일단 줄을 팽팽하게 하는 것과 줄을 묶는 것을 처음에 끝과 처음을 묶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아직 미숙하고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하고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면 걱정 없이 잘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훈련의 연속인 정남진 소초. 언제 실전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종합진 CCTV 바로 확대하고. 그렇습니다. 지속해서 추적 감시할 것. 이상. 알겠습니다. 훈련상 소초 정남 X부터 지정해서 미상이나 물면 10배 되겠습니다. 언제나 5분 대기 중인 기동 타격대. 상황이 발생하자 즉각 대응합니다. 해안 기동 타격대가 초동 조치 부대로서 출동하는 훈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을 부여하여 용사들이 긴장감을 갖고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안에 거수자가 출몰한 상황. 사방 경계를 하며 상황 발생 지역으로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는 장병들. 시야에 거수자가 포착됐습니다. 여기는 한 시간부로 거수자 1명 식별 호박 실시하겠음. 종합진지 CCTV 카메라 확대하고 추적 감시할 수 있도록 추가로 특이사항 발생 시에 보고할 것. 이상. 손들어 움직여 손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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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꼬! 다리 꼬! 꼬 싶은 거 없어! 가만히 있어! 손 들어! 몰라 하던 대로 잡고 해봤어. 저하지 마! 저희는 현행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적에 대비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저희 정남진 소초의 모든 소초원들은 이곳이 바로 최전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완벽한 해안경계작전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정남진 소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안 최전선. 후방의 GOP 정남진 소초.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곳처럼 평화와 안전을 가장 먼저 수호하는 곳입니다. 365일 24시간 결코 잠들 수 없는 해안 경계의 수호 전사들. 그 누구보다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바다는 이상무입니다.